안녕하세요. 박범원의 소리길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사바의 꽃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네. 네, 전 시간에는 향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향가는 고려 가요로 연결이 되고요. 또 그리고 조선 시가와 함께 어울려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문헌을 통해서 가사는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곡이 어떤 곡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향가의 경우는 뭐 전혀 곡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려 가요는 청산별곡이나 네. 가시리는 그래도 시용향악보를 통해서 네. 악보는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당시의 곡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곡들의 DNA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보게 됩니다. 네. 이게 우리 음악 문화의 틀을, 정체성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네. 이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엄마, 아빠를 닮은 새로운 자식이 탄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작품을 쓰는 사람은 항시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이런 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남아있는 소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제일 역사가 깊은 무가, 무속음악, 또 우리 불가, 네. 불교음악, 그죠? 네. 그리고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민요, 특히 토속민요, 네. 이런 데서 그런 특징을 찾아서 새로운 지금의 우리의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향가도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그러한 곡들을 다시 재현하는 네. 이런 작업을 해본 거예요. 네. 먼저 시간에도 우리가 향가를 부르고 네. 해봤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곡이 그 당시의 곡이냐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음악 문화를 만들어낸다. 라는 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 가요, 고려 소교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민요죠. 네.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가시리 그리고 청산별곡 네. 이 두 곡을 제가 곡을 붙여봤어요. 네, 오래전에 좋아요. 붙인 건데 한번 오늘 시연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한 곡의 스타일로 작곡한 찬불가를 또 두 곡 네. 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소개하시는 먼저, 네. 예, 소개하시는 가시리라는 곡은 시용향악보의 악보가 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게 같은 것이 같은 곡인가요? 그 곡은 달라요. 원래 시용향악보에 적혀 있는 악보까지 나와 있는데 네. 그 곡은 귀호곡이라는 그것도 돌아올 귀자니까 네, 네. 예, 그런 원래는 이게 이별가인데요. 아. 근데 이게 꽤 아마 유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민속 음악에 속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가에서 불렀던 민요처럼 우리 이별가처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유행이 돼서 그런지 궁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 고려 궁중음악에서 네. 연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곡 스타일이 좀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 1절이 끝나면 가시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위증절 태평성대 네. 태평성대를 노래해야 되니까 태평성대가 가사가 붙어요. 네. 곡마다. 근데 내가 곡을 쓰면서 영 안 어울려요. 그 가시리에 웬 태평성대. 그래서 네. 태평성대 빼버렸어요. 아. 빼버리고 그냥 노래만 엮어서 곡을 썼는데 그렇게 민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궁중에서까지 불러지면서 네. 물론 그 덕분에 악보화가 된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민요 있었으면 악보로 뭐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곡의 그런 특징을 좀 살려서 재연을 해볼까 해가지고 곡을 썼습니다. 가시리는 원래 민요 곡인데 궁중에서도 불렀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유명했었나 봐요. 글쎄요. 우리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조선조에 내려와서도 양반님들이 민요는 참 그 듣기 좋고 흥겨운데 네. 그 가사가 영 아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요가 기방으로 들어갔을 때 네. 노세 젊어 노세 그러니까 에이 이거 영 품격이 안 맞으니까 내가 고쳐줄 테니까 불러라 그래서 충신은 만주정이요 이 가사가 바뀌는 거예요. 네. 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위증절 태평성대 하면서 곡도
그 가곡 지금 궁중 정가로 부르는 네. 가곡 시조 있잖아요. 네. 정가 같은 그런 풍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마 서민들이 부르는 민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요풍으로 조금 곡을 바꿨어요.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가시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곡은 작곡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1982년 아이고 40년 가깝게 되죠. 아,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 마당놀이 시작할 때 네. 별주부전이라는 마당놀이가 있었어요. 네. 별주부전님은 그 판소리에는 그게 수공가네. 수공가죠. 그래서 네. 안종관 선생님이 이 대본을 쓰시고 네. 내가 작곡을 하고 윤문식, 김성료 뭐 이런 선생님들이 출연했던 거예요. 네. 근데 아주 재미있었어요. 원래 이 수공에 대한 얘기는 잘 알죠. 나보다도 우리 이화 씨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수공가를 한번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수공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작곡을 하다가 네. 아, 요 가실이라는 곡이 요때 필요할 것 같다. 예, 안종관 선생이 원래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요 시를 정리해 줬어요. 작곡을 해서 여기다가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곡을 쓴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이화 씨가 또 먼저 시간처럼 한번 안일이 쪽으로 한번 별주부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아주 내가 네네. 굉장히 편하고 듣기도 좋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나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러다가 매회 때마다 아니요 이제 이번까지만 될 것 같아요. 안일이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쉬우면 네. 재미있게 네. 그 판소리 안일이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위중한 병에 걸린 용왕이 토끼 간을 먹으면 난다고 하여 별주부를 시켜 토끼를 데려오게 하였는디 아이 토끼란 놈이 꾀를 내어 간을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육지로 가서 두고 온 간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간을 가지러 육지에 나가기 첫날 밤에 별주부 집에서 푸짐한 대접을 받게 되는디 아 그때 자라처가 토끼의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겄다. 얼씨구! 너무나 황홀한 토끼의 모습을 보고 자라처는 토끼와 정을 나누게 되는디 아이고. 아 이건 판소리가 아니라 마당놀이에서나 나오는 대목이었다. 다음날 토끼가 육지로 떠나게 되는디 아 글씨 자라처가 울면서 토끼를 보고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얼씨구. 라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었다. 아. 자, 이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아니, 정말 잘했어요. 아, 그대로인데 이게 원래 판소리가 원본은 네.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재효 선생이 전부 다 이 좋은 쪽으로 많이 이 판소리를 바꿨죠. 그런데 네. 이 수공가도 이 별주부전 보면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이 난 게 아니라 네. 저녁마다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네. 병이 났다 이거예요. 네. 그런 왕을 위해서 육지로 나가면 그거 다 죽는 걸로 아는데 네. 왜 내가 목숨을 걸고 육지를 가겠느냐. 이게 신하들이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이게 마당놀이 이런 데서 재밌는 거거든요. 네. 원래 수군가에서는 서로 가겠다고 난리죠. 그렇죠. 출세하려고 네. 아, 제가 가겠습니다. 뭐 네. 제가 자라 같은 건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생김새 가지고는. 네. 그런데 다 안 간다고 하니까 별주부가 네. 가게 된 거예요. 아. 가게 됐는데 굉장히 이게 좀 고약하게 그린 거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서 마당놀이 할 때 막 만든 사람들 막 체포당하고 맨 처음에 그랬어요. 아, 진짜요? 막 그 시사성이 있어가지고 정치, 그 왕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작곡하고 막 저 피해 다니고 막 그때 막 그랬어요. 맨 초창기 때 그랬어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역사가 힘들어. 그래갖고 안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자라가 갔는데 네. 세상에 토끼를 데려왔는데 자기네 집에서 이제 다시 나가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누라를 데려다 놓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잘 부탁한다고. 거기서 이 암자라가 반하는 거예요. 네. 토끼 생긴 걸 보고. 이래가지고 둘이서 합방을 해요. 아이고. 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하면 이거 판소리 하시는 분들한테 혼날까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시리를 거기서 부르자, 이게. 가시리. 그러니까 노래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예, 절대 뭐 이렇게 웃거나 이러지 않고 네. 심각하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럴수록 더 재미난 거라 이게.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별주부전 이야기가 굉장히 희극적인데 진지한 가시리 노래가 어울릴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 마당놀이의 재밌는 거예요. 그 자라처가 반해가지고 거기서 가시리를 부르고 가시는 다 돌아오소서 다시 돌아오소서 하니 그 얼마나 사람들이 웃을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풍자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절대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소리가 아니라 마당놀이였다라는 네. 것을 강조를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우리 이화 씨의 노래를 통해서 네. 이 가시리를 들으시겠는데요. 이게 원래 뒤에서 코러스가 접사와 두월이 망하나난 험악 선하면 아니 울세라래고 마당놀이하는 네. 사람들이 다 같이 불렀던 거야. 그러면 나나나 막 울고 자라가 울고 빨리 오래니 얼마나 우스워요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노래는 심각하게 원칙대로 이렇게 불렀던데 오늘 우리 합창단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저희가 오늘 합창단 우리가 합창을 하고 아, 이화 씨가 부르는데 오늘 노래 부르는 이화 씨는 자라처가 아닙니다. 네, 자라처가 아니라 판소리 잘하고 노래 잘하는 우리 봉은 합주단의 단원이고 네. 예, 최고의 요새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네. 예, 오늘 가시리를 부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아마 관심이 크실 겁니다. 자 그럼 이화 씨의 노래로 가시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박보문의 소리길 고려 가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시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에는 청산별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산별곡은요, 악장 가사에 전문이 실려져 있고 가시리와 같이 시용 향악보, 악보가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잘 알려져 있죠. 이게 고등학교 네. 때 배웠던가 저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학교 때 배웠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가시리, 서경별곡, 청산별곡 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뭐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 속세를 떠나서 청산에 네. 살고 싶다라는 네. 그런 단순한 시인데 아주 시가 좋아서 맞아요. 다양하게 네. 노래들을 부르고 있어요. 네. 뭐 사월이랐다, 사월이랐다, 그죠? 네. 청산에 사월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묶고 청산에 사월이는 얄리얄리얄라서 얄라리얄라서 누구나 다 노래 부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국악 쪽에서도 이 노래를 꽤 불렀던 네. 것 같아요. 박기 돌아가신 박기 선생님께서도 가야금 병창으로 이 노래를 네. 부르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나도 기억해요. 그때 내가 그 노래가 좋아서 그 편곡을 해서 관현악 반주로 가야금 병창을 한 네. 적이 나요. 혹시 곡 생각나요? 사러리라따 사러리라따 청산에 사러리라따 머리랑 다래랑 먹고 먹자 청산에 사러리라따네 얄리얄리얄라송 얄레랄리얄리얄라송 성지훈 씨네 노래 오늘 데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네. 거 처음 들어봤어요. 솔로 데뷔하셨어요. 네, 아, 노래 좀 아니 원래 이저 원래 노래 했었더니까 네, 네. 오늘은 조금 그랬지만 원래 노래를 정말 정말 원래 내가 알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노래 잘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가야금 병창으로 이 반주를 넣어가지고 네. 했어요. 그죠? 박규 선생님도 사로리라 하시잖아요. 네. 저 제자들 데리고 같이 하시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사로리라따 청산별곡을 요번에는 우리 홍승희 씨가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가시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네. 이것도 83년 동가 작곡을 한 거예요. 오래됐죠. 아이고. 그런데 합창곡으로 불렀던 거예요. 이게. 4부 합창으로. 네. 얄리얄리얄라송 막 그래갖고 야, 끝에는 얄리얄리얄라송 그래갖고 막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대합창으로 불렀던 건데 네. 예, 그러니까 합창 아니면 그거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이것을 민요식으로 네. 이렇게 부르면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소리의 한 좀 뿌리를 한번 다시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예, 그래서 새롭게 한번 자꾸 만들어보는 네.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뜻에서 네. 한번 우리 홍승희 씨가 오늘 그런 기분으로 네. 예, 청산별곡을 한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홍승희 씨 노래로 청산별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
네, 향가를 비롯해서 고려 가요 또 이제 조선 시대로 내려오면 이제 시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음악의 특징을 따서 어떻게 지금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찬불가를 조금 대중성 있게 네. 한번 만들어 보자. 법당에서만 부를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부르고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네. 또 요새 그 트롯이 유행인데 좀 그런 풍으로도 불러서 좋지 않겠느냐. 네. 의식 음악은 우리가 정통성이 있게 네. 그 정체성을 살려서 해야 하죠. 그 외에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네. 재즈면 어떻고 가요면 어떻고 네. 단 그런 음악 속에 우리 부처님의 말씀만 들어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곡을 써봤어요. 제목부터가 벌써 좀 야해요. 인연의 네, 끈이라는 곡인데 이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인연이 중요하잖아요. 네. 부처님과의 맺은 인연의 끈을 비구니 스님이세요. 사바 스님께서 작사를 해서 보내신 거를 제가 곡을 붙였어요. 근데 역시 남도 계면조 풍에다가 그 다음에 진양 장단을 네. 섞어서 우리적인 맛이 나게 했어요. 네. 그렇지만 조금 그 야한 분위기로 좀 대중성 있게 부르도록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역시 이 곡은 남도 계면쪽으로는 벌써 판소리 생각나잖아요. 네. 이건 이희화 씨 거예요. 네. 이희화 씨가 한번 이 노래를 오늘 잘 불러주시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희화 씨 노래로 인연의 끈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월 속에
네, 이희화 씨 노래로 인연의 끈 감상하셨습니다. 다른 찬불가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좀 슬프기도 하지만 네. 네, 어쨌든 대중성이 좀 있지 않나 네. 싶어요. 네, 네. 네, 앞으로 안승철 씨 좀 이런 대중음악을 좀 더 많이 쓰셔도 괜찮아요. 잘 배워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 네, 나는 이제 뭐 이제 그렇고 우리 제자들이 더 좋은 곡들 많이 쓰니까 다양하게 곡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불가를 좀 부흥시켜서 찬불가 막 운동을 해서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도 막 부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우리 홍승희 씨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두 사람은 누가 한 사람이 노래하면 안 돼요. 질투가 돼서 꼭 같이 나눠서 해야 하는데 맞아요. 우리 홍승희 씨한테 잘 맞는 곡을 내가 하나 골랐어요. 네. 그러지 않아도 인연의 끈과 좀 비슷한 그런 대중성이 있는 건데 꿈속에서 만난 님. 네. 아, 꿈속에서 누굴 만났겠어요? 제목부터 벌써 부처님 만난 거예요. 네. 님을 만난 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불러야 돼요. 네. 이 곡 역시 사바스님께서 작사를 해주셨습니다. 절대 이름은 밝히지 마라. 스님이신데. 네,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본인께서는 아마 굉장히 이 두 분의 노래를 듣고 아, 이 가사가 이런 식으로 곡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좋은 시 많이 써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시를 쓰셔가지고 편지로 보내세요. 아. 네, 가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받고 곡을 썼는데 혹시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작사를 좀 하시는 우리 신도님 계시면 사양하시지 말고 네. 작사를 좀 보셔서 우리 불교 음악원으로 보내주시면 좋죠. 좋겠어요. 네. 그죠? 네. 네. 좋죠. 이 찬불가를 작곡하는데 제일 힘든 게 작사가 힘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찬불가 작사만 하는 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해주셨고 또 반영규 선생님처럼 아주 예? 이 불교 운동하시면서 네. 또 덕신 스님처럼 네. 계속 자꾸 우리가 졸라서 작사를 해주시는데 네.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찬불가 작사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 다 됐네요. 우리가 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짧은 것 너무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마지막 우리 홍승희 씨의 노래로 꿈속에서 만난 우리 부처님, 네. 꿈속에서 만난 님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네. 자, 성불하십시오.
꽃은 늘 푸른 청송처럼 변함이 없건만은 단심이